아이라, 아이리 어딨어? 호박, 할머니가 호박 썰어 왔는데, 호박 심었대. 이거 봐, 호박. 씻을게. 호박 씨 맛있네. 아휴, 호박 씨를 먹자구요. 이게 호박 크지? 우와, 이거 잡아봐. 씻을게. 호박 씨 먹어봐. 아니, 내가 들어갈 거야. 얘 호박 씨몇 개만 주고. 호박씨 몇 개만 준 다음에 호박씨가 또 줄게. 맛있지? 할머니도 좋다. 맛있다. 하이리나 이런 거 주고. 자, 이거 몇 개만 주고 몇 개만. 햇볕도 쐬야지 뭘. 자, 이거 농사진 거야. 어떤 누구네 집에서 갖고 왔는지 모르지만 진짜 큰 호박을 주셨네. 금방 딱 써는데 써는 거 하이리한테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못 보여줬어. 강하다. 자, 뽑아. 보여주고 빠이 하고. 와, 빠이, 진짜 호박 너무 좋네요. 네, 얼른 가. 좋은 게 생긴데. 좋은 게 생긴데. 얼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할아버지가. 아유, 이리 와. 아유, 저쪽이 왜 이렇게 햇볕이 강하냐. 여기다 놔둬. 거기다 놔두고, 할머니. 아이고. 거기다 놔두고, 호박 씨 조금만 더 빼서 주고, 그래. 호박. 맛있지, 호박 씨. 거기다 놔둬? 뭐를? 여기 호박을? 네. 조리해야지. 호박을 이거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실을 올라온 거는 다 여기 한대. 하이하고 아버지하고 여기 앉았어? 여기다 잠깐 놔줄까? 또더 줄까? 맛있다. 그만 먹어? 맛있는데? 할머니가 저기다 따로 비닐에다가 넣어놓을게. 이거 먹자. 속도 원래 먹는 거야. 진짜. 부드럽고 맛있네. 거기 앉아. 할머니 이제 갖고 들어가서 이거 볶아 먹고. 이거 김치 해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근데 김치는 조금씩 옅어 먹고 볶은 거는 금방 먹고 그러는 거지. 맛있다. 이제 되게 맛있다. 그지? 맛있다. 보여줘봐. 여기 보여줘봐. 줘봐봐. 호박씨 많죠? 빠이. 호박씨 이렇게 잡수세요. 버리지 말고. 이거 버리는 사람 많은데 난 너무 아까워서. 옛날에 없으면 이게 다 밥일 거예요. 하도 요새, 저기, 뭐야. 그거 뭐죠? 이거 보여봐. 하이라. 이것도 맛있어, 이거. 이거, 박수 다 버렸거든요. 다.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요새 어디 농사지어서 이제 점점 더 농사진 걸 이제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애한테 먹이는 거예요. 영양 주더라고. 옛날에 이런 거 저도 다 버렸거든요. 근데 호박씨가 너무 맛있네요. 진짜 이 박속, 이 호박 박속도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집에서 농사지은 거기 때문에 더 맛있어. 그지? 되게 싱싱하고 과일보다 더 맛있네. 이게 약을 뿌리거나 그러면 이거 진짜 약을 뿌려서 나온 야채들이 지금 너무 맛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이걸 다 먹겠어요? 미국도 전부 다 다, 여기 또 있어. 과일이랑 야채가 보기는 겉에 보기는 너무 좋은데 이상한 약들을 쳤는지 다 이번에 대추 정말 항상 맛있게 먹었는데 이번에 대추도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하얗고 속이 다 멍들고 예. 호박씨가 구충제 역할도 한대요. 좋아? 맛있어? 이거 좀 봐. 얘하고 저는 먹어요. 이거 제가 지난번에 얻은 건또 그것도 귀해서 김치를 담아 김치가 아니라 그냥 된장하고 매실청하고 마늘하고 고추 왜냐면 양파하고 파는 금방 쉬니까 그렇게 해놨더니 밑반찬으로 좋았어요. 진짜 맛있네요. 얘가 먹을 줄 알았어요. 세상에 호박씨를 다 먹는다 그런데 이 씨는 진짜 맛있네요. 이 안에 이것도 맛있어요. 잡숴보세요. 안 먹어봐서 그렇지? 얘좀 봐.
맛있지? 맛있다. 우고. 얘도 싱싱하지 않는 거 아주 싫어해. 싱싱하지 않는 거 싫어한데. 저도 그래서 오죽했으면 앞에 깻잎하고 돈나물하고 그거 화분에다가 넣어요. 그냥은 안 되니까 잘 땅들에 담아. 저기 뭐야. 바람에 날아가니까 흙이. 누가 이거 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빠이. 잘 먹을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여기다. 감사합니다. 그래. 잘 먹었어요. 빠이. 니가 꺼. 이제. 기분 좋으니까 얘가 또 하죠. 기분 나쁘면 이것도 안 찍으려고 그래요. 빠이.